나는 항상 의에 목말라. 그러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.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리 의로운 일을 하고도 항상 나는 의로운 일을 요거 가지고는 안 돼. 나는 의가 부족해. 항상 이렇게 해야지 신 앞에. 나는 의를 충분히 행했어. 요렇게 교만한 자는 천국에 가나 못 간다는 거야. 그러니까 예수님 나는 목마르지 않는데요. 왜? 예수님 옆에 맨날 붙어서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내 옆에 있는데 내가 뭐 목말라요? 그래? 니는 가서 니 볼일 봐라. 항상 예수 옆에 따라다녀도 갈증을 느껴요. 목말라야 돼.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?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절을 아무리 오래 다니고 신앙을 아무리 오래 해도 항상 나는 배고프고 갈급하고 목마르고 남 앞에 온유해야 돼. 겸손해야 돼. 내가 한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항상 의의를 향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될 텐데 이번에는 고아원을 지어서 전재산을 해서 그때 저쪽 아니야 노인들이 또 굶고 앉아있네. 이거 큰일 났다. 또 저 노인들을 또 먹여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된 갈증에 갈증을 거듭해야지 난 고아원 체류에서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왔으니까 난 이만하면 돼. 그건 그냥 지옥이야. 예수 말로는 그렇다 이 말이야. 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? 하나를 하고 나면 또 그 다음 다른 사람을 또 도와야 돼. 또 도와야 돼. 이게 갈증을 의의를 위해서는 갈증을 계속 느끼는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. 이게 의갈다식이야. 현재 완료예요. 그러니까 완료가 항상 현재에 계속되는 거야 이게. 의의를 채웠다. 자동차 기름처럼 다 만땅 고참 이런 게 없어. 현재 진행, 현재 완료형이야. 그러니까 항상 지금 하고 나면 또 계속되는 그 어린애가 젖을 먹었으니까 이제 엄마 배부르네. 그리고 안 울면 이거는 의갈이 아니야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가도 죽을 때까지 의의를 행하는 데 있어서 항상 목말라 해야 돼.